최근 심각해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박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학생 두 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.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. 멈춰! 외침을 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외치고 멈춰! 멈춰! 교무실에 학교폭력 발생이 알려지면 곧바로 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.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.